갑자기 오토바이와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야 했는데요. 휴지에서 나오는 차량을 미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브레이크도 못 잡고 아이고. 충돌을 했는데 아, 정면 충돌이에요.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글쎄요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예, 예. 어땠나요? 오토바이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안 튕겨나가고 예. 큰 부상이 아닌 것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서로 믿고 양보하며 달려야 하는 도로. 남이 먼저 나를 발견하고 멈출 거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먼저 안전운전 잊지 마십시오.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택시가 방향 지시등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합니다. 놀란 제보자는 상향등을 켜고 주의를 주는데요. 택시가 그 상향 방향 지시등도 안 주고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자, 이 이후에 택시 운전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보자 앞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더니 한동안 계속해서 위협을 가합니다. 이건 처음 뵌 일입니까? 이렇게 이 택시는 한참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이 택시는 지금 도로 한복판에서 길을 막고 서 있어요. 예, 이거는 지혁 운전이. 제보자가 다시 한번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택시는 이렇게 후진까지 해버립니다. 아, 도로에서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정말 위험한 행동인 거 이거 아셔야 합니다. 후진까지 하니까 저희 가족들은 엄청 놀랬죠. 손님까지 태우고 그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걸 보니까 그건 분명히 엄연한 이해가 안 가네요. 불법 행위라고 생각돼서. 네, 그렇죠. 경상북도 구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 한 대가 앞에 가던 승용차 때문에 속도가 늦춰지자 차선 변경을 하는데요. 간격도 얼마 두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더니 설상가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데 아이고! 이런! 다른 차와 부딪혀버렸습니다. 비키려다가 오히려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안 끼어줬다고 생각한지 그게 좀 불쾌했는지 급정거를 막 갑자기 하면서 보복 운전하면서 갑자기 서버린 거예요. 택시가 아무 꼬리 낌도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어허. 사고를 유발시켜서 미안하다 말도 없이. 저런. 최근 5년간 위협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잠시 상한 감정을 분풀이하기에 도로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 위험성을 그럼요.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제보자 뒤로 차량 한 대가 우회전도로에서 과감히 직진을 감행합니다. 자, 그리고는 인도를 잠시 올라타면서까지 제보자를 앞질러 가기 시작하는데요. 예. 속도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해당 차량은 또다시 우회전을 하나 싶었는데 도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가버립니다. 뭐가 이리 급했을까요? 무법 선진이네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통문화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사고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한 변호사님, 네.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중에 하나가 교차로죠? 그렇죠. 네, 교차로 안에서는 우선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위반 사고도 상당히 있고요. 또 신호등 없는 데서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사건도 있고 교차로 사고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들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영상은 의뢰인이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저 신호위반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영상을? 네, 신호를 네, 자세히 보시면요. 3회 차량 위반을 했네요. 저 사건은 1차로에 차가 서 있는 것은 아마 좌회전하기 위해서 서 있던 차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차를 피해서 2차로를 직진하려고 하는데 정상 신호거든요. 직진을 들어가는데 들어온 경우. 네. 저 생짜배기 신호위반 같은데요. 그럼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편의 잘못이죠? 그렇죠. 보험사에서도 100대 0을 당연히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 중앙선 침범,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 그리고 완전 생짜배기 신호위반. 이럴 때는 100대 0이죠. 예. 근데 직진 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갔잖아요. 아니, 파란불이면 계속 가야죠. 거기서 왜 멈춰요? 그래도 좀 왠지 올 것 같으면 멈출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언제냐면은 자, 내가 빨간불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 파란불이 켜져서 이제 출발할 때 그때는 혹시라도 뒤늦게 지나가는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좌우를 살피는 건데 내가 쭉 가면서 저 앞에가 파란불이에요. 그럼 내가 계속 가면 돼요. 네.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닙니다. 그럼 100대 0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고 과실은? 100대 0.
네, 완벽한 과실이죠.